하는 말, 네. 자, 허찬이님은 I'm your father back 이러셨고요. 예. 커피클리마 hello pass 이러셨네요. 예. 자, 답은 이상형을 만났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허찬이님은 이성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드는 분, I'm your father what the fact 이러시고, 예. 커피클림은 이성을 만났을 때 hello visitor 이러신 거네요. 예. 개인적으로 조금, 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질문이. 잠깐만, 그럼 두 번째까지 해보고 이게 재미없으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예. 자, 아까 게 재밌네. 아까 거잘 만들었네. 예. 이건 뭐야? 자, 아, 이거 들고 해야겠다, 마이크. 예. 자꾸 이거 턱을 쳐가지고요. 예. 이제 새하얀 방에 천장을 보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양동이를 가져다 놓았는데 자고 일어난 뒤그 양동이에는 얼만큼의 피가 차 있을까요? 예. 자, 정답을 적어 주십시오. 예. 이거 베끼고 할까? 베끼고 한번 할까, 이거? 목에다가 할 때는 이거, 예, 솜 안, 안다는 게 좋죠. 예. 넘쳐 흐름, 예. 자, 커피클림은 넘쳐 흐름을 하셨고요. 예. 중간쯤에, 예. 아, 예. 다시 답을 보러 내려갈게요. 예. 자, 이제 답변 2번인데, 2번은, 야, 이거 웃기다, 이거 웃기다, 웃기다, 예. 자, 이번에는 커피클림이 넘쳐 흐름이라고 하시고, 허찬이님이 중간쯤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번에, 심리 테스트는, 양동이의 중간을 기준으로 당신의 성욕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허찬이님은 아까 전에는 성욕이 강하다고 나왔지만, 지금은 평범한, 예, 별로 강하지 않음이 나왔고요. 커피클림은 완전 변태다. 예, 그렇게 볼수 있게, 결과가 나왔어요. 예. 예. 만족하시나요? 훗! 이러시네요. 예. 자, 이거 두 번째 건 조금 재밌었네요. 예. 첫 번째 게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세 번째도 궁금하네요.